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갑자기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올 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왔죠. K-클릭의 풀랑 공식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리릭비디오일 때부터도 리액션을 했었고 라이브 퍼포먼스도 리액션 비디오를 했었죠. 지금 공식 뮤직비디오까지 합하면 총 3번을 이 곡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또 풀랑이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잖아요, 저는 K-클릭의 팬이라는 거. 이 곡은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뭐 해석을 해보면서 좀 가슴 찡한 구석들이 많았어요. 이 곡을 제가 느낌을 얘기를 해본다면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도 살기가 되게 어려웠을 때 형이나 누나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다는 얘기들을 속담처럼 많았었어요. 그만큼 사는 게 되게 힘들었고 가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헌신을 해야 했다. 예, 사랑의 힘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예, 감동시키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악이 줄 수 있는 큰 힘이에요. 그냥 뭐 힙합이건 뭐 어떤 다른 장르건 떠나서 사람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의 가족의 가정에 좀 더 큰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하죠? 예, 이 곡은 K-클릭의 그간 빡센 음악을 해왔던 곡들 중에서 굉장히 의외였고 의외였으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두 편의 이미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 곡에 대해서 제 소회를 많이 밝혔다시피 이번에는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할게요. K-클릭의 플랑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좋다. 지넬로라는 래퍼의 재발견을 하게 해준 음악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음악은. 가지 terasa senang walaupun banyak yang kurang. Asa ku rasa tenang sebentar ku pulang. Cari rezeki sebentar untuk aku bawa pulang. 아, 너무 감동적이야. 그 멜로디만 들어도 감동이 있어요. 가지 terasa senang walaupun banyak yang kurang. Asa ku rasa tenang. 5 tahun lalu sekumpulan niat nak cipta lagu bersama hadap jalan berliku. 목소리랑 이 곡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슬라기 맘부 아코 두주. 사실 저는 투수와 MK의 랩만 항상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지넬로의 이 목소리가 와 너무 좋은데? 생각했어요. 일단 이 곡이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그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일 거야. 그치, 가족에 대한 얘기지 이거야.
cari rezeki sebentar untuk aku bawa pulang. Untuk keluarga aku sayang sanggup biar ku tak makan. Janji terasa senang walaupun banyak yang kurang. Asal ku rasa tenang, ya. Penat lelaku ku sejati. Penat manapun ku tak menanggung. Somi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 허스키한 목소리 봐. 여러분, 힙합은 맨날 갱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도 줄 수 있는 음악이라고요. 아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MK의 벌써예요. 라주. 아쿠 야킨 아쿠 맘부 세븐탈 쿠 폴랑 자리 레즈키 세븐탈 운톡 아쿠 바와 폴랑 토 클루아르카 쿠 사양 상구 따뜻하네요 따뜻해요 잔지 테라사 세낭 왈라푼 바냑 양 쿠랑 사구라 사타나 휴머니즘이 있는 비디오야 좋아 어? 진짜 어머님인가? 그런가 보네. 바라디 마마 doakan kami punya lagu apa semua kami punya diri apa semua insyaallah 부모님과 떨어져 계신 분들 빨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세요 아까 그랬다고 terror kirim salam semua salam bye bye assalamualaikum salam itu saja iya bye bye 아, 이거 마무리 장면이 너무 멋있네. 아, 뭔가 울먹거리는 장면. 아, 짜증나. 이럴 때 나도 눈물을 흘려야 초이스가 많이 나오네. 아, 농담이고요. 감동적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전화 한 통씩 하세요. 그냥 뭐 문자 메시지보다 부모님들은 이 유선 전화, 전화 통화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K클릭의 풀랑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이거 처음에 리액션 비디오 했을 때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넬로, 서민, MK, AJ까지 목소리들이 따뜻했어요. 의외의 발견이었던 멤버도 있었고 남성주의고 거칠게만 랩을 할 것 같은 래퍼들이 그 거친 목소리로 뭔가 따뜻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감동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서민이나 MK 같은 래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에게 매달 돈을 벌어서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가족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가사를 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곡들을 한번 딱 들어보면 아 맞아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나보다 일찍 돌아가실 텐데 살아계실 때 엄청나게 효도를 하는 거는 힘들 순 있겠지만 이렇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부모님과
좀 정겹게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